대기하고 있는 일정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GDP가 역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게 될 이 3월 CPI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물가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역시나 오늘은 좀 정유주들의 지금 실적 발표들이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금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유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2008년 이후 최대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 JP모건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 랠리의 시작에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의 지금 주가 추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지금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48.1까지 떨어지면서 2020년 이후에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상하이가 좀 봉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좀 반영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50 정도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관련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함께 넘어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도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 정제 마진이 배럴당 4달러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런 손익 분기점을 밑돌기는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8.15달러까지 기록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흑자가 언제쯤 돌아설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